안녕하세요. 하이 가이즈. 하키가 좋아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. 저도 재밌을 것 같긴 하고 하키 더 잘하고 싶어서요. 선수들이랑 같이 한다는 게 너무 기대되고 스킬 같은 것도 저도 선수들이랑 너무 기대되고요. 캐릭터나 기술 막 그런 게 최종 목표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. 그게 안 쓰이지. 이거 깔고 써. 그렇지. 전학은 어떻게 할까? 저요? 한기 저희 HL 중에서 3위 안에 들기요.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저요? 이동구요. 이동구가 디펜스 최강이에요.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보기 중에 이동구 선수가 한 번 더 안 뜨는 것 같아요. 신상우 선수! 코치님 페이스오프 하실 때 스틱을 되게 길게 빼세요. 위에? 네. 아 이게 밑에 내리면 내릴수록 힘을 더 쓸 수 있어가지고 넓게 잡으려고 밑에 잡으면 힘을 더 쓸 수 있어. 확적인 거 아니에요? That's a great question. Good job. Great question. Good question.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잘생겼어요. 그 질문해야지. 강현우 선수 헬멧에 멋있게 그 커스텀 되어 있던데 거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. 오~ 팀 마크 있고 이제 팀 로고에 이제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. 무슨 의미야? That's a goalie. 오늘요?
그냥 때려 부시는 전략.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? 상대 감독이요?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한번 두고 봅시다. 뭐요? 안 해. 전략이요? 개인 기량에 맞춰서 하는 거죠. 이겨야죠. 저 항상 얘기하지만 이길 겁니다. 전 지는 법을 안 배웠거든요. 너 하고 싶은 거 해? 어. 예진이 형도 When I see you smile and have fun, it's fantastic. Great job! Good job! 다 놓았어요. 저는 그 꼴리들이 같이 축구했던 거예요. 그 메달팀하고 황현우 선수랑 꼴리 소녀 코치들이 저희 알려주셔가지고 제일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. 저는 그냥 거의 모든 선수들한테 사인 받는 게 좋았어요. 네, 무조건 하죠. 무조건 해야죠. 저희 다시 만나면 돼요. 안녕. 네, 화이팅!